MEXC에서 얼터머 토큰을 구매하는 방법, 등록, KYC 및 구매. 이 가이드에서는 지갑 운영에 필요한 MEXC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얼터머 토큰을 구매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1단계 MEXC 거래소 가입. 웹사이트 믹스.com으로 가세요. 화면 오른쪽에 있는 로그인 이 가입 버튼을 클릭하세요. 열린 창에서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다음을 클릭합니다. 확인 절차를 완료하세요. 로봇이 아님을 확인하세요. 확인을 완료한 후 다음 창에서 비밀번호를 생성해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상자를 체크하여 약관에 동의하세요. 사인업 버튼을 클릭하세요. 제공된 이메일로 확인 코드가 전송됩니다. 다음 창에 입력하고 컨펌을 클릭합니다. 완료되었습니다. 거래소에 성공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2단계 구글 오센티케이터 설정. 시작하기 전에 구글 오센티케이터를 설정하여 거래소에서 작업을 보호해야 합니다. 프로파일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세큐리티를 선택한 다음 2단계 인증 EFA를 선택합니다. 셋업 버튼을 클릭합니다. 구글 오센티케이터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있는 창이 열립니다. 스마트폰에 구글 오센티케이터를 다운로드합니다. 그런 다음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설치된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스캔해야 하는 QR코드가 나타납니다. 이를 위해 앱을 엽니다. 첫 번째 화면에서 Get Started 버튼을 탭합니다. 다음 창에서 스캔 A QR코드를 선택하세요. 활성화 페이지에서 QR코드를 스캔합니다. 앱에 MEXC 거래소 코드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Next을 클릭하세요. 코드가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등록 시 지정한 내용에 따라 다름. 코드를 받으려면 Get 코드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필드에 수신된 코드를 입력하고 두 번째 필드에 구글 오센티케이터 앱에서 현재 코드를 입력한 후 Next을 클릭합니다. 완료되었습니다. 구글 오센티케이터가 성공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3단계 환전 잔액 충전. USDT를 거래소 잔액으로 보내려면 Wallet, Deposit으로 들어갑니다. 암호화폐 목록에서 USDT를 선택하고 올바른 네트워크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거래소에 Deposit Address 필드를 클릭하여 귀하를 위한 입금 주소를 생성하세요. 제공된 주소로 USDT를 보내세요. 최소 입금 금액은 0.01 USDT입니다. 4단계 얼터머 구매. 메인 페이지에서 스팟을 선택하세요. 창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구매하려는 암호화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얼터머를 찾아보겠습니다. 얼터머 USDT 페어가 사용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 가격, 즉 현재 가격으로 얼터머를 매수하거나 원하는 가격으로 제한 주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격으로 얼터머를 매수하려면 마켓을 선택합니다. 제한 주문의 경우 리미트를 선택합니다. 또한 정지 제한 주문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정지 가격과 제한 가격을 모두 설정하여 거래 실행 가격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주문 유형을 선택하세요. 얼터머를 구매하려는 가격, 한도 주문의 경우 구매하려는 얼터머 수량을 선택하고 바이 얼터머를 클릭하세요. 완료되었습니다. MEXC 거래소에서 얼터머를 구매했습니다. 이제 스마트 올리트로 전송해야 합니다. 5단계 스마트 올리트로 얼터머 인출. 거래소에서 토큰을 보내려면 지갑 주소를 복사해야 합니다. 스마트 올리트 앱을 열고 얼터머 카드를 클릭합니다.
지갑 주소가 표시되고 복사 아이콘을 클릭하여 복사할 수 있습니다. MEXC로 돌아가세요. 올리트으로 가서 위드드로를 선택하세요. 검색창에 얼터머를 입력하세요. 복사한 지갑 주소와 보내고 싶은 얼터머 금액을 입력하고 서브미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전송된 코드와 구글 오센티케이터 앱의 코드를 입력해야 하는 창이 열립니다. 코드를 입력하고 서브미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거래를 시작한 사람이 본인인지 확인하는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메일을 확인하고 인출을 확인하세요. 인출 주소의 마지막 4자리를 입력하고 서브미트를 클릭해야 합니다. 15분 이내에 출금을 확인하지 않으면 거래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거래가 처리되면 지갑에 토큰이 지급됩니다. 거래소 등록부터 얼터머 토큰 구매 및 출금까지 전체 과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가이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원팀에 문의하세요.